안녕하세요. 중년을 위한 패션 스타일링을 컨설팅하는 강주연 컨설턴트입니다. 네, 오늘은 중년의 패셔니스타에 대해서, 패셔니스타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남성편을 보셨고요. 오늘은 여성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열정의 패셔니스타는 린 슬레이터입니다. 66세가 넘은 나이인데요. 이분은 길을 가다가 이분의 그 평소의 스타일이 너무 멋져서 이제 파파라치에게 사진이 찍히게 됐고, 그걸로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또 패셔니스타로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일상의 패션 스타일링이 또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또 이분도 린다 로댕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스타일링을 보시면 나이 들었다고 해서 꼭 나이 든 스타일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자기 체형에 맞는 자기만의 스타일링, 그리고 꼭 세대, 나의 연령에 맞는이 아니라 나의 개성에 맞는 자기만의 스타일링을 부지런히 만들어내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아, 나도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아주 우아하고 고급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카르멘 델로피체이십니다. 이분은 무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현존하는 세계 최고령의 모델이시죠.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 스타일을 보시면 그 외모에서도 정말 이런 우아함이 느껴지지만,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오히려 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윤여정 선생님은 국내의 여배우들이 가장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최고의 패셔니스타로 손꼽히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분은 뭐 정말 좋은 아이템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비싸냐 안 비싸냐 이런 걸 떠나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링, 그리고 우리가 뭐 이쁘다 안 이쁘다에 대해서 주관적인 그런 기준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멋진 스타일링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분의 특징은요, 나이에 맞는 스타일링일 뿐이 아니라 전 세대, 어느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에 있어서 또 더더군다나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셔니스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을 꾸미고 나의 나다움을 만들어가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네,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년 이후 스타일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가 남성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가 캐주얼을 입든 정장을 입든 또는 운동복을 입든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의 요소가 50대 이후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년의 스타일링에 있어서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자, 중년 좀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그 중년 이후에 실수하기 쉬운 것 첫 번째는 컬러를 너무 많이 쓰거나 한 번의 옷에, 한 룩에 컬러를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적게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등산복에서 그런 예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을 보면 가을에 이제 단풍 구경을 간 단풍객들의 모습입니다. 단풍을 보러 갔는데 단풍보다 알록달록한 사람만 더 눈에 띄는 그런 것으로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이것처럼 뭔가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색을 이게 좀 밝아 보이고 캐주얼해 보이고 활기차 보이자라는 의도로 이제 입게 되겠지만, 오히려 너무 많은 요소와 너무 많은 컬러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흐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솔비 씨의 예가 있는데요. 이 신문에서 솔비 씨의 패션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총천연색이네. 헐, 투머치 패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투머치라는 건 너무 뭐가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도 여성분이 오렌지색, 핑크색, 옐로우색의 이제 그런 아름다운 컬러들을 입으신 듯하나,
발에 가서는 또 굉장히 스포티한, 이거는 정말 무슨 운동을 해도 굉장히 액티브한 스포츠 운동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신발, 운동화에 또 디자인이라든지 컬러도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한 그런 컬러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와 아래에 너무 많은 컬러가 사용되기도 했지만 포인트,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인지가 흐려진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컬러의 사용을 하게 되면 지나갈 때확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튀는 패션이라고 해서 반드시 멋있고 세련된 패션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너무 색을 많이 쓰게 되면 멋있고 세련된 패션이 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있어서의 핵심은 less is more라는 말이 있죠. 적을수록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컬러를 고급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땡땡색과 땡땡색을 잘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채색과 자연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채색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염색이 되지 않은 색의 느낌이 없는 색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이트, 그레이, 또 우리가 진한 회색이라고 얘기하는 차콜, 그리고 블랙과 같은 색들을 우리가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자연색인데요. 자연색은 자연의 수많은 꽃과 나무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자연의 배경이 되는 색입니다. 나무색, 숲에서 보이는 색, 가죽의 색, 또 이파리에서 보이는 색, 조개 껍질의 색들과 같이 우리 자연의 풍부한 그리고 배경과 같은 그런 색들을 자연색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채색들과 자연색들은 다른 색과는 또 다르게 서로 여러 개를 섞어서 사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점에 이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채색과 자연색이라면 이 안에서 어떻게 믹스매치를 해도 우리 눈을 거슬리게 하는 경우나 언밸런스한 좀 NG가 나는 패션이 될 경우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이보리 베이지 브라운만 가지고 이제 스타일링을 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 컬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꼭 핑크색, 보라색, 오렌지색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멋진 배색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두 번째로 여기서는 화이트와 베이지, 그리고 회색. 그리고 또 하나 청바지의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색들이 어우러졌을 때도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되면서도 라이트한 그런 느낌의 이제 컬러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가지, 나는 너무 흐린 색만 입으면 안 돼. 나 너무 뚱뚱해 보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랙을 섞은 베이지를 또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톤의 베이지와 블랙을 섞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엣지 있고 도시적인 굉장히 세련된 배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지와 블랙만 섞으면 너무 밋밋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색을 절제함으로써 더 도시적이고 시크한 세련된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겠죠. 또한 가지는 화이트와 데님 컬러, 그리고 네이비 등을 이용한 캐주얼한 코디입니다. 윤여정 선생님의 정말 캐주얼한 이제 그 착장을 보여주는데요. 양말이라든지 들고 계시는 가방이라든지 또는 아이템의 선택, 이런 것에서부터도 벌써 젊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컬러만 가지고도 충분히 멋쟁이의 스타일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네, 여기서는 화이트와 블랙을 보여주는데요. 20대, 30대에서 입는 화이트와 블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소재의 차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올블랙으로 입으신 윤여정 선생님. 그러나 또 멋있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죽의 광택이라는 소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또 가운데 보시면 카르멘 델로피체의 사진이 보이시죠? 여기서는 실키한 느낌의 아이보리색 그 이너 조끼와 그리고 겉에 입은 아우터는 벨벳 소재의 이제 자켓입니다. 그리고 바지와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반투명한 느낌의 스타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이트와 블랙이지만 밋밋하지 않고 조금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블랙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년의 화이트 앤 블랙 배색에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그럼 화이트, 블랙, 베이지 이런 색만 입을 순 없잖아 라고 얘기하시겠죠. 자, 무채색과 자연색을 입을 때한 가지의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이트와 그레이 착장에 중년의 멋진 여성분이 계시는데요.
신발의 컬러라든지 가방에 있는 컬러를 같이 매칭해 줌으로써 적은 면적의 레드를 사용했지만 굉장히 엣지 있고 완성도 높은 그런 배색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지고 우아해 보이시지 않나요? 또한 가지는 베이지에 아까 블랙의 사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베이지와 버건디, 자주색이죠. 또는 베이지와 레드와 같은 한 가지 색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사례입니다. 자, 컬러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 또 별개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두 번째는 바로 너무 많은 무늬를 한 번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어떤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인데요. 시골에 자기 주장이 세고 또 뭔가 이렇게 개성이 강한 사람을 이제 표현한 그런 룩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무늬가 위아래, 상의와 하의에 같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무늬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중년 이후에 내 옷이 너무 심심하지 않나 하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무늬인데요. 무늬는 하나 정도의 무늬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 주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꽃무늬라든지 또 다른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여러 개가 한 번에 사용이 되게 되면 뭐가 포인트인지 알수 없는 네, 주제를 잃은 그런 옷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무늬와 컬러와 그다음에 소재 레이스까지 너무 많은 요소가 한 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세련되고자 했으나 세련되기 어려운 그런 패션의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련된 패션은요, 오히려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개수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련된 무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이 무늬가 어디에 사용되는 무늬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타탄 무늬,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영국의 귀족들의 그런 가문의 무늬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런 타탄 종류의 무늬는 아이비룩이나 캠퍼스룩 또는 프레피룩과 같은 아카데믹한 착장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지금 보시는 글렌체크라는 좀 작은 이런 체크들은요, 아웃도어 룩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가 여행을 갈 때의 룩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뭔가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때 그런 이제 착장과 함께 사용했을 때 멋진 체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마드라스 체크는요, 여름에 휴양지를 위한 여름의 그 어떤 리조트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핑크라든지 좀더 화려한 오렌지색이라든지 또 그린색이라든지 이렇게 색이 많이 사용된 마드라스 지방에 이제 거기에서 유래된 마드라스 체크는 여름의 리조트룩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체크는 아메리칸 워커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 버팔로 체크라든지 또는 웨스턴 체크라고 할수 있는 그런 종류의 체크들입니다. 이런 체크들은 데님, 청바지와 같이 입거나 아니면 워커룩에 같이 코디했을 때 멋진 체크들입니다. 이렇게 어떤 체크를 어떤 옷과 입느냐도 서로 다 궁합이 있다는 거겠죠. 자, 꽃무늬도 예외가 아닙니다. 꽃무늬도 다 같은 꽃이 아니고 자기마다의 성격이 있다 할수 있겠는데요. 우리 중년 이후에는 정말 꽃무늬를 많이 좋아하게 됩니다. 이 꽃무늬에도 제각각의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우아하고 세련된 꽃무늬를 입고자 하느냐, 아니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범하고 활동적인 느낌의 꽃무늬를 원하는지, 아니면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C타입의 꽃무늬를 원하는지, 또는 D타입의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지적인 그런 꽃무늬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꽃무늬를 원하는 의상과 함께 코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무늬를 입을 때의 팁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많이 들어가 있는 그색 중에서 내가 한 가지의 색을 정해서 상의의 룩에 이제 같이 코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이 많이 사용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색과 무늬가 좀 다양하고 많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차분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년이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핏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년 이후에요. 우리 체형을 좀 덮어야 된다, 가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통짜의 박스핏으로 우리가 실루엣을 이제 점점 네모나게 만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위와 아래를 1대1로 이렇게 분할해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우리의 신체는 1대1로 나뉘어지기보다는 위와 아래에 적당한 그 차이를 두었을 때더 예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이웨이스트다 해서 허리선을 좀 위쪽으로 올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허리선을 일부러라도 내 옷에서 살짝 실루엣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중년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허리가 없어서 허리를 드러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나에게 맞는 이상적인 실루엣을 찾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것이 중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그 실루엣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체형 진단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체형 진단에 대한 내용과 이것을 활용하는 것만 해도 이제 한 두세 시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이트 타입과 웨이브 타입과 내추럴 타입의 세 가지 체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타입의 체형은 실루엣을 H라인이나 I라인으로 잡아주면서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좋은 체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웨이브 타입은 우아하고 좀 친절한 인상을 주는, 그리고 좀 약간 갸녀린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타입인데요. 이런 타입에게는 X 실루엣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선을 잡아주고 밑은 또 약간 퍼지게 하는 X라인의 실루엣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추럴 체형인데요. 이 체형의 가장 큰 장점은 어깨의 각도가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는 좋은 어깨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발이 잘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실루엣을 또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체형 타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타입의 실루엣과 또 소재, 그리고 디테일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스트레이트 타입이라면 가장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실루엣을, 그리고 웨이브 타입의 체형이라면 가운데 보이시는 허리선을 좀 잡아주면서 짧은 기장의 실루엣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내추럴 타입의 세 번째 실루엣이었다면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박스핏도 무난히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트렌치코트뿐 아니라 블라우스라든지 또 이런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들, 또 바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에 있어서도 자기 체형에 맞는 아이템의 실루엣이 이제 있게 됩니다. 청바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체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짧게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만 다루었는데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려는 패션 스타일링은요, 중년이기 때문에 외모로 보이는 것, 외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또 일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려는 그런 열정에서 비롯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년 스타일링에서의 키워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 보이시죠?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컬러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컬러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런 자연색과 무채색의 배색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무늬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무늬는 각각에 맞는 컨셉과 코디해야 된다. 나의 체형과 맞지 않는 실루엣과 그 비율을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성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나에게 맞는 옷을 잘 스타일링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더 멋진 만남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